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모임 인원도 일부 풀립니다. 자영업자나 시민들 사이에선 걱정보단 기대가 앞서는 분위기인데요.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어졌던 안동 찜닭골목. 단체석을 세단장하며 다시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11월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풀리고 하니까요. 우리 지금 안동 찜닭도 찜닭골에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과 카페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거리도 이전보다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마음도 참 불편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자유시간 되니까 친구들도 모임 갈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바란다는 응답은 76.5%. 두 달 전 조사 때보다 20% 가까이 올라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사적 모임도 최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위드 코로나 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5일쯤 다양한 분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종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8개 시군에서 추가 확진자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6.6명, 백신 접종 완료율은 7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